오늘 아이들과 함께 들꽃 학습원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겠습니다. 명음아 기분 어때? 좋아! 2024년부터 시작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은 중점이 민주시민교육과 친환경 생태체험입니다. 그 중에 친환경 생태체험으로 가장 최적화된 곳은 바로 우리 울산 들꽃 학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한 달에 두 번씩 운영을 이렇게 하거든요. 다양한 체험들이 있으니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 옆에 자기 이름 한 번 더 쓰세요. 한 번 더 써주세요. 사계절 생태놀이체험 교실에서 비방부터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이번에 부모님들의 도움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도면을 보고 나무의 번호를 써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요 만들기 진짜 힘들어요. 떼들 때 가시에 좀 주의해주세요. 예전에 들꽃학습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현아야, 리아야, 오늘 잘할 수 있지? 네, 엄마. 파이팅! 부러질까봐. 그치. 무서워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친구야. 조금 나은 게 보면 아래쪽부터 하는 게 안 빠지게 한 번 더 힘을 줘서 꼭꼭 해서 여기에다 담아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. 푸른 앞에 있습니다. 시안이 재밌어? 푸른 앞에 그냥 만들라는 거 만드는데 아까 다시 잘 돼가는 거 같아? 응. 재밌어? 응. 갑자기 극성으로 쉬워서 오빠 잘했어 이거 아래부터 여기 그래서 이걸 똑같이 어떤 영양제 고정을 시켜요. 우와 여기 사이 꽂는 게 안 들어갔다 요. 완성. 와 이제 눈만 그렇죠. 눈만 붙이면 끝. 엄마 힘들 거지?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물고기 만들기 체험 어땠어요? 좋았어요. 좋았어요.